완전 절벽이야 옆에. 틀어지면 하산. 하산. 야, 숨겼는데? 여기 가는 거야 진짜로? 아, 참 멋있다. 봐봐. 북한산 수문벽 코스 백운대를 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길 수지의 여행의 발견 지금 시작할게요. 수자 이동해서 내렸습니다. 자, 여기고요. 여기 화장실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백운대까지 4.3km입니다. 북한산 정상의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에 숨어 있다고 숨은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백운대 도착 전에 보입니다. 밤골 공원 지킴터에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숲길이 이어지다가 마당 바위를 지나서 숨은 벽을 타고 북한산의 정상 백운대를 오릅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했고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4-5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서 일단은 마스크를 좀 넣어둘 겁니다. 네. 올라갑니다. 너무 시원해요. 지금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아, 오늘도 엄청 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숲속은 시원한 바람이 확 붑니다. 백운대 3.3 남았는데요. 길이 정비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지금 왠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점점 고바위가 나타납니다. 거의 한복판 가는 게. 와. 와. 중간중간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땀이 벌써 땀이 엄청난다. 와. 많이 올라왔어. 2.8km 남았습니다. 왜 서셨어요? 야, 이 암릉이 펼쳐지는군요. 요거만 올라가면 이제 능숨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암릉을 오를 때 방법. 슬금슬금 피하라고 이제. 대각으로 가라고, 대각으로. 앞으로 치지 말고. 대각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앞으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고바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바위를 느끼면서 뱀처럼 타라고. 가다 보면은 유난히 맨질맨질한 나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를 잡고 간 거지. 큰일 하는 나무 고맙습니다. 아, 이제 뭐가 보이네. 그치? 응. 우와. 우와. 갑자기 풍경이.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치? 아. 도심에 이런 산이 있다니. 너무 좋은데? 저쪽 뚜루루고 뚜루루고 모공 있고 저쪽에 이제 신선대 저쪽 신선대 여기 신선대고 여기 오공 와 멋있다 가면 진짜 멋있어 나 오공은 안 가봤었는데 거긴 멋있는데 여기는 도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 와 대박 이제 슬슬 와 어지러질하다 와 입통이 너무 거대해갖고 어지러지래 서울 안녕 굿모닝 해골바위 저게 그 유명한 해골바위입니다 해골 닮았습니까? 온유대서가 먹었다는 물이 저거 아니야? 아 진짜
와. 진짜 멋있고. 어, 나비. 어? 나비. 더워. 너무 예뻐, 어떡해. 나비야, 어떻게 올라왔어? 빵꾸야. 장아. 뭐 먹을 거냐, 어떤가? 민겐. 자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 있니? 마당 바위를 지나면 본격적인 암능이 시작됩니다. 밧줄 있어요. 근데 밧줄 잡을 정도는 아니야, 그지? 어, 야, 안수지 많이 변했어. 네. 어, 이제 다리가 받쳐주시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썼어요. 잠깐, 이거 광고 같은데요?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10도 정도 됐을 텐데 아, 안 덥지? 그늘은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는 중에 사람 1도 못 만났어. 4분대 1.9km 남았습니다. 갑시다. 이제 어려운 것만 남은 거야, 그지? 그치. 여기를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숨벽이에요. 그렇지. 발 밑에 잘 보고 가, 진짜. 넘어지면 하산이야. 와, 완전 하산이네. 인생 하산할 것 같은데? 인생도 하산하고. 완전 절벽이야, 옆에. 여기는 무조건 등산화 신으셔야 되겠어요. 그지? 미끄러지면 그냥 하산. 미끄러지면 하산. 하산. 와. 와. 아, 진짜 위험하다 여기. 암능. 암능 제대로. 바위 작품 구경은 범입니다, 범. 너무 시원해요. 여기, 이 바위 사이에서 엄청 시원한 바람, 냉기가 확 올라옵니다. 계속 여기가 길이 맞는지를 의문시하면서 가게 되는데, 여기 맞지? 계속 길 아닌 것 같은데, 이 나무들이 벤질벤질한 걸 보면 사람들이 다닌 거야. 약간 등산이 아니라 모험 떠난 것 같아.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너 제일 좋아하는 거다. 네, 어드벤처. 안수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어드벤처. 북한산의 척추를 꼭꼭 밟아주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 마사지 해주듯이. 조심. 조심해야 돼. 와. 오. 야, 끊겼는데? 연결 되냐? 여기 가는 거야, 진짜로? 여기 가는 거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 아, 참 멋있다. 멋있다. 봐봐. 어. 아니 설마 여기 가는 건 아니겠지? 저긴 안, 저긴 그냥 못 갈 것 같은데. 아, 뭐 길이 있겠지 설마. 어, 이... 여기 이게 있다. 안내판이 있어. 일로 와. 출입 제한이야. 아. 어떡하냐? 길이 없어? 여기는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이 아. 가시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봐.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게 보이면 마음이 놓이잖아. 아, 여기가 길이 있나? 길이 있어 진짜? 어, 여기 연결돼 있어. 아씨 내려가야 돼. 어 그래. 또 뭐가 펼쳐지려고. 야, 암벽을 배워야겠다. 아, 근데 저기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사망이야. 좀 배워야겠다. 야. 지금 깜깜하게가 또 나오네요. 냉풍이 확 불어와. 돌이 차가워. 아 진짜 여름에는 산에 오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있을 줄이야. 장난 아닌데 여기? 네 발로 가는데요? 네 발로 가는데 저기? 진짜? 아, 맛있어. 손. 엄청 차가워. 와, 세상에. 대박. 와, 얼음이야, 얼음. 진짜? 미친다. 진짜 너무 좋다. 와, 다리에. 야. 너 진짜 오아시스 만난 사람 같아. 아니 이거 완전 얼음장물이야. 괜찮아. 야 기대 안 한 기쁨을 주네. 살도 어땠어. 이 작은 물줄기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난 코스가 있었습니다. 고바위가 생각보다 길고 가파라요. 정비가 잘 돼 있네. 오! 오! 갑자기 바위가 틈이 있나? 와! 이 전병진 오겠어요, 이거? 날씬한 사람만 가는 건가? 날씬한 사람만. 와, 갑자기 음지에서 양지가 됐어. 와! 혀치 확 들어. 또 다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 진짜 많다. 오르막 내리막이. 이제 백운대로 갑니다. 코앞. 몇 걸려? 여기 요 계단 끝나면 이제 암릉 나오니까. 뭐 거의 다 왔다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는. 사람마다 거의 다 왔다 거짓말 좀 맨날 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시작할 때부터 거의 다 왔대. 아니 그건 아니잖아. 아직 요거 끝나면 암릉 나오니까. 네. 요 계단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너도 아는 길이잖아. 오케이. 아, 역시.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백운대는 백운대야. 북한산은 백운대죠. 야, 주지야. 아무도 없어. 전세 냈어, 백운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오늘 폭염주의보잖아. 근데 시원하다, 바람이. 그니까. 시원한. 확실히 고도가 있어서 밑에보다 덜 더운 것 같아. 아, 그런가?
유명한 오리바위 저기 두 개 있네. 진짜 오리 닮았죠? 오리바위. 북한산 꼭대기에 오리 한 마리. 인사를 안 하고 갈 수 없겠죠? 주변 풍경까지 너무나 멋집니다.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곳, 백운대에 도착했어요. 다른 정상과는 달리 태극기가 꽂혀 있어서 감동이 더 커집니다. 360도 사방으로 보이는 탁 트인 풍경들, 서울과 주변 도시들에 걸친 북한산의 장엄함과 고마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백운대를 전세내어 즐겼어요. 인증샷도 잊지 말고요. 자, 북한산성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갑니다. 시원해요. 오르막이 나오다니. 북한산성 탐방 지원센터 도착. 이 맥주를 먹기 위해서 산을 그렇게 탑니다. 아, 무사귀환 축하. 자, 나가라. 아. 엄청 깨끗한 맛. 얼음 그 자체. 뭘 찍고 있었어? 응. 풍경이 너무 좋았어. 북한산성으로 간다든가 저기 어디지 우이동으로 간다든가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백운대까지 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치면은 수문벽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체기를 확보를 하면서 코스는 또 짧고 백운대 정상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백운대 정상을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코스 아닌가. 이상을 말씀드리자면요, 수문벽으로 올라갈 때는 진짜 등산화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미끄러지기 쉽상이니까, 암능이니까. 하루하산. 등산화를 꼭 신으시고, 그리고 약간 내가 초행길이다, 산을 많이 안 타봤다 하신 분들은 조금 연습하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수문벽, 능선, 백운대까지 행복했습니다. 안녕. 유명하고 높은 봉우리 사이에 가려 수문벽이 되어버린 능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대까지 가는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재미를 선물합니다. 자꾸 생각나서 또 찾게 될 매력적인 코스입니다.